뭐 나와 남뭐 먼저 해주는 거. 요 단어들이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하면요 진리가 드러나 버립니다. 정의는 뭐냐? 너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다 아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엮이면 이게 우주구 진리가 드러나 버려요. 그럼 이거 선이에요. 참나랑 깊게 통하지 않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이 말이 진리인지 어떻게 인가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선이에요. 책 보시다 이 말이 맞다 하는 것도 선이에요. 친구가 물어봤는데 자명한 얘기, 공정하고 자명한 얘기 해주는 것도 선이에요. 상대방이 바로 집어먹을 수 있게 잘 요리해가지고 멋진 이 멘트 날리는 것도 선이에요. 길 가다가 남의 그 아픔을 봤을 때 공감해 주는 것도 선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도 선이에요. 그럼 이 육바라밀이 그대로 선이라는 거, 요거 아시면요. 앉아서 참선한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럴 시간도 아깝죠. 나는 오늘 하루 어마어마한 육바라밀 할수 있는데 앉아서 선장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선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그대로 선이 돼버리면요. 육바라밀이라는 건 엄청난 공덕을 쌓는 거고, 그게 그대로 선이니까 공덕을 쌓으면서도 공덕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평생 설법하시고 나는 설교한 게 없다. 가르친 게 없다. 다이 공의 작용이었지. 내가 딱히 억지로 뭐라고 한거 없다. 이거 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열심히 하면서 한게 없다고 해야죠. 금강경 내용이 다 그래요.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한 게 없다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중생 구제 안 해도 안 되죠. 그게 육바라밀 선이란 거 아시겠어요? 금강경이 말하는 모든 선은 육바라밀 선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라. 보시하라. 보시해놓고 무주상 보시. 집착 없는 보시를 하라. 보시를 하되. 즉 보시 안 하란 말이 없죠. 반드시 보시바라밀을 하되 보시를 해도 하더라도 몰라 괜찮아 하고 깨워서 그냥 할 뿐. 내가 억지로 한게 없다 해버리면 그건 그대로 선이 돼요. 선이란 건요. 글자를 보시면 인도말을 번역할 때 음에 맞게 단어를 고르지만 한자를 고를 땐그 음에 맞는 한자 많거든요. 내용까지 통하는 한자를 고릅니다. 요게 볼시자고 홋단자죠. 오직 하나를 보는 게 선입니다. 근원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만물은 다양하죠.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내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신 만물 다양하죠. 소리, 색깔, 뭐 형형색색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낌 내는 거 다양하죠. 거기에 대해서 개념 붙이는 거 다양하죠. 지금 저만 보고 계셔도요. 삼라만상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삼라만상이 별건가요? 생각, 감정, 오감이죠. 그놈들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내는 거지 재료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감, 저 오감 요게 다양하고 요 생각, 저 생각이 다양하고 이 감정, 저 감정이 다양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저를 보는 그 순간에도 제 모습을 통해서 오감을 느끼시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붙이시고 거기다 이런저런 생각을 붙이세요. 그 전체가 어디서 나왔냐? 근원자리. 거기에 삼라만상의 현호가 안 되고 본질 하나인 자리를 그대로 볼수 있을 때 선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선은 육바라밀을 하는 중에도 늘 참나 자리를 인지하고 참나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하면 그대로 선인 거예요. 파워풀한 선이에요. 요 선은. 이 선대로 움직이면요. 뭐 우주를 다 바꿔요. 카르마 다 바꿔요. 순간순간 카르마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불멸의 선업들, 불멸의 카르마를 지으면서도 공해요. 생각, 감정, 오감을 굴려서 엄청난 선업을 짓고 인류가 살 길을 만들어내고 그런 작품을 만들면서도 텅 비어 있어요. 본원 자리는 텅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 해요. 요거 닦으시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